풀박차 네, 사고라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일리 가는데 요 차가 들어와요. 걔난 옆으로 피했어요. 근데 계속 들어와요. 아이고. 저 차랑 부딪히진 않았어요. 네, 저 차랑 부딪히지 않고 예, 피하다가 단독 사고 저 그러니까 비접촉 사고, 비접촉 사고예요. 뭐야 씨 그러는데요. 네. 이 사고에서 우선 과실비율이 어떻습니까? 제한속도 60이랍니다. 아, 저거는 네, 저차 저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피해? 100대 빵이야.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어. 뭐야 씨 하면서 옆으로 틀면 사고 난 이건 오히려 블박차도 잘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어떤가요? 자, 여러분들은 100대 빵이라는 의견과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48%,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52% 있습니다. 제가 이분께요, 제가 이분께, IC 할 때, 뭐야 IC 할때 바로 브레이크 잡았으면 사고가 안날 수도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빵! 하면서 먼저 지나가려고 한듯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가요? 저는 아쉽게도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급하게 한개 차선 들어오니 그래서 차선을 양보한 거고 근데 계속 들어오니까 빵한 겁니다. 예, 빵 하면서 먼저 지나가려고 한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들어오니까 방어적인 측면에서 빵한 거예요. 그리고 가속페달 안 밟았어요. 아, 처음에는 나름대로 그 차가 들어오니까 난 옆차로, 오른쪽 차로 양보해 준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글쎄요. 아까 조금 전에 양 원장님께서, 아, 저럴 땐 일단 브레이크에 발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다시 보시죠. 이때, 여기서요. 뭐야, 씨할 때, 여기서 이쪽으로 양보만 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브레이크에 발이 갔더라면 여기서 거리가 제법 있죠. 60으로 하더라도 60으로 갔어도 여기 거리가 제법 있어 보이잖아요. 예. 그게 저 차가 들어올 때 그때 양보만 하려고 할게 아니라 요때 브레이크 발이 가면서 그러면서 피했더라면 여기 시간이 한 2초 걸릴까요? 하나, 둘, 아, 2초는 없네요. 그래서 네, 브레이크 밟을 시간이 없었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저런 상황에서는 뭐야 이씨 하기 전에 먼저 브레이크 발이 갔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저는 블박차에게도 잘못이 일부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 과실비율 보험사는 비접촉일 때는 무조건 60대 40이라 그러는데 블박차가 40%만큼 잘한 거 그렇게 잘못으로 보여지진 않고요. 한20% 전후가 되겠죠. 네, 판사에 따라서 뭐 9대 1로 보는 판사도 있을 거고 80대 20으로 보는 판사도 있을 거고 70대 30으로 보는 판사도 있을 거고 일부 과실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것보다 더한 게저 차는 그냥 갔어요. 왜 그냥 갔을까요? 그냥 갔다는 것은 사고 난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간 거죠. 만약에 알고도 갔으면 뭐예요? 뺑소니죠. 그런데요. 여기서요. 아,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왜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갑자기 차로 변경해서 그걸 피하려다가 비접촉 사고로 연석에 부딪혀서 대인 접수해 달라니까 상대도 대인 접수해 달래요. 상대도. 부딪히지 않았는데요. 저는 인정 못하죠. 우리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했고요. 네. 접촉 하나도 없이 나만 피하면서 연석에 부딪혔는데 대인 접수해 달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나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아니, 과실이 있다 치더라도 대인 접수해 달라? 나랑 안 부딪혔는데? 내가 뭐야 씨 하면서 빵 했는데 빵 소리가 컸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빵 소리가 자 아, 빵소리도 크지도 않네. 예. 자, 상대가, 니가 대인 접수, 나도 대인 접수해줘.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도 대인 접수해줘야 되나요?
빵에서 놀랐을 거기 때문에 다쳤을 거다. 왜 대인 접수를 해줘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 투표 시작. 아, 참, 요새요. 네가 누워? 나도 누워. 대인 접수? 나도 해줘. 아, 참, 이게. 코미디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예, 빵술에 크시다는데. 아, 한분 계시네요. 빵에, 빵술에 크지도 않았어요. 예, 근데 다쳤을 거다라는 한분 계신데, 저렇게 다치면 세상 바깥에 어떻게 다니죠? 도로를 전세 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분은 다쳤을 거라는 분도 계신데요. 98%는 이해가 안 된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도 이해가 잘안 가네요. 잘안 가는 게 이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도무지. 이거요. 대인 접수 해주세요. 해주고요, 나중에. 네. 도대체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은지 그거 나중에 확인해 갖고요. 보험 사기로 고소해 보세요. 상대편 이거 대인 접수 받아서 치료 받으면 보험 사기로 나중에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냥은 보험 사기 그냥은 안 되겠죠. 고소하면 예. 무고죄? 무고죄 해당 사항 없어요. 아니, 부딪히지 않고 빵소리가 크시다는데 저걸 다쳤다는 거? 저거 사기 아닙니까? 충분히 무고죄 전혀 해당 사항 없으니까요. 나중에 대인 접수 해주고 보험 사기로 고소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꼭좀 알려주십시오.